3은 뭐냐? 조상이라고 보면 돼. 조상. 왜 있잖아. 술 먹고 미쳐 떡이 돼서 막 지랄 발광하고 죽는다 설치고 자살해 죽는다 막 이 많이 난리치죠. 이게 인동살의 조상의 비행기가 들으니까 주위 사람이 미치는 거야. 금전이 흐트러지고 깨지고 손실 손해가 많기 때문에 오해 숫자 이분들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칠성암의 매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복 주세요. 복, 복, 복. 자, 복. 자, 저의 복채는 다른 게 아니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을 눌러주는 게 저의 복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가 궁금하세요? 선생님 지난번에 네. 인동살 올려주셨는데 네. 그 조회수가 85만 회가 올라왔어요. 아, 왜 인동살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인동살이란 뭔가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뚝 떨어졌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간,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인간 풍파가 없다 볼 수는 없잖아. 사람과 사람을 만나. 자, 부모 형제 간에도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부모 간에도 안 맞아. 형제 간에도 안 맞았어. 심지어 부부가 만났을 때 부부는 다 맞을까요? 아니죠. 또 사회생활을 했어. 그러면 사회상, 일상상, 아래상 직원하고 다 맞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어떤 일에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가 화합과 만남이 이루어져서 조율이 잘 돼야만이 인간 사람 살아가는 게 둥글게 둥글게 걸어가는데 사람 때리고 패고 죽이고 데이트 폭력 뭐 자식들 뭐 있잖아요. 쌈은 게 쌈따그랬지. 쌈하고 이루어지고 삼형사의 관제사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둥둥 인간사 살면서 부딪히는 걸 갖다 얘기해요. 그 원수지간들 갖다 얘기하죠. 시기, 질투, 셈, 나 내 거 다 뺏어가고 내 거 다 가져가고 싶은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인동살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인동살에서 태어난 날짜 1, 2를 얘기해요. 우리가 1일에서 30일까지 있어요. 그렇죠? 1일에서 30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기준을 뜻하잖아요. 그 안에 생일이 있는 사람이 자 1, 10일, 20일. 음력도 되고 양력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양력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음력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력이랑 음력이 같이 동일이 되니까 잘 들으는 1월생도 돼요. 1월생, 11월생도 돼요. 1에서 1은 뭐예요? 자, 1번이 뭐예요? 최고치, 꼭대기, 위. 쉽게 말하면 대통령도 되고 회장, 사장, 뭐 어떤 나만의 리더의 1등 한 사람들. 그 1등인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항상 도사리고 있죠, 사람들이. 옛날에 임금 자리 놓고 쟁탈전이 만들어서 임금은 막 갈았잖아요. 요즘 대통령 4년 임기에서 가지. 지금 이게 인동살인가? 맨날 대통령 욕해. 아매 진짜 나라가 시끄러. 이게 인동살인 거야. 이런 게 부딪히고 맨날 사람과 사람 으르렁대고 싸우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일의 숫자는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1, 10일, 20일에 있는 사람이 인동살에 상당히 많이 크게 걸려대는 게 1등의 최고치에 올라가 있으면 샘을 많이 부리잖아. 아, 저 인간 너무 잘해. 너무 잘 있잖아. 안 되면 못하고 뭐 하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인동살이 걸렸고요. 3, 13, 23. 3은 뭐냐? 우리나라를 보면 쉽게 말하면 조상이라고 보면 돼. 조상. 이게 우리 뿌리 없는 나무 없고 가지 없는 나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 부모가 계셔, 그 다음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은 몇 대부터 위에요? 기본 5대부터. 고조, 응? 중조부, 그거 중조부,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나란 말이야. 5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기운이 뻗쳐서 신의 기운, 빙의, 혼령, 작기 잡신, 이게 많이 걸쳐 있죠. 그러다 보면 왜 있잖아. 술 먹고 미쳐 떡이 돼서 막 지랄 발광하고 죽는다 설치고 자살해 죽는다 막 이 많이 난리치죠. 이게 인동살의 조상의 비행기가 들으니까 주위 사람이 미치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3의 숫자도 인동살에 걸렸고요. 또 8. 8의 숫자는 행운의 숫자라 그러죠. 외국 나라, 중국 나라에서 금전이 많죠. 자,
8의 숫자는 인까물, 신까물, 액까물이 많은 숫자에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8의 숫자도 촉촉이나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8의 숫자를 가진 사람도 인동살에 걸쳐서 그냥 내 거, 남이 내 것을 빼나가고 내 것 다 가져가는 거, 앙수. 그래서 그게 8의 숫자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를 한다면 5, 15. 25. 이거는 4주 8자에도 나왔지만 구금법에도 나왔지만 경금 8화에서 금전. 내 돈을 가져가서 먹든 왜 남의 돈 아주 쓰기 좋은 먹기 좋은 사람들 있죠? 남의 돈 그냥 가져가면 안 가. 홀라다 먹은 사람들. 이게 내 주머니 돈이 나가면 경금 8화 돈이 깨져요. 그리고 돈을 많이 띠껴. 사업을 하면 맨날 망해. 그래서 경금파에 들어있는 5의 숫자는 금전이 흐트러지고 깨지고 손실, 손해가 많기 때문에 5의 숫자. 이분들은 1년 내내 해마다 이 살을 풀면 좋아요. 요번에 아직까지 3제 9수, 7수 아직 정월이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동살은 언제든지 접수를 받으니까 상담 문의는 꼭 전화를 주십시오. 인동살의 의미와 그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